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제가 주의사항, 아유, 아니면 우리가 다육이를, 예, 택배로 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물빵빵이는 보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말랑말랑한 아이를 갑니다.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똑같은 아이예요.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더 큰 게 있고, 아이, 땡. 제가, 예, 구독자님, 자, 샴페인 이렇게 갑니다. 물을 위에서 주면 안 먹어요. 저면으로 1시간 이상 물을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빼요. 그러면 당장엔 안 돼요.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별이다육에서 준비한 아이들 오늘 초특가. 오, 샴페인 초특가. 이거 봐, 진짜 이 가격 맞아요? 제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샴페인은 수량이 저희가 이제 그 농장에 다 갖고 왔어요, 어제. 자, 샴페인 12,000원. 자, 그 다음에 얘요. 임팩트합니다. 아유, 진짜 이쁘다. 어머, 세상에, 그려. 아유, 임팩트. 그, 지금 명찰을 보고 계시는데, 이 임팩트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다육이, 창 만드는 게 1등이다라고, 2등이라고 하면 서운해 하실 분이 만든, 거기서 만든 거고, 제가 최소한 구정 전후의 임팩트를 20만원, 30만원대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종, 대형종. 아유, 나도 이제 이거 대형종으로 키우면 돼야지. 자, 임팩트 2만원.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유, 어느 분 이거 달라는데, 얘는 쌩 견본이에요, 견본. 파이어필라 더 있으면 여기가, 팥죽색이 됩니다. 파이어필라. 아, 이 정도도 많이 묵었지. 묵었지. 파이어필라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별이다육이 준비한 아이들 영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건너갑니다. 아따, 얘요. 레드콘 군생. 아이, 군생. 군생이 얼마래요? 16,000원. 군생이래잖아요. 군생이래잖아요. 16,000원. 그 다음에 얘요. 맵이나 금. 나도 금을 도전한다. 금도 물들어. 1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얘요? 아유, 세상에. 아따, 금기예요, 금기예요. 홍상생술 금기. 어머, 세상에. 진짜 오늘 이쁘네, 그죠? 홍상생술 금기. 자, 홍상생술 금기 가격이요? 10,000원 맞습니다. 아따, 이제 쌍두는 하나야. 두 개밖에 없어요. 어느 분이 쌍두 달래서 먼저 가져갔는데 두 번째 분이 쌍두 달라 없어요. 그러면 영상에 있었는데 왜 없냐? 아이, 수량이 없다고. 수량이. 자, 어머, 못 들어가, 거기. 손톱 닿죠? 어머, 환상이네. 너 참 이쁘다. 어우, 이쁘네. 자, 아유, 하나짜리도 이뻐요. 하나짜리. 잠깐만요. 이 농장은 제가 가보니 이 홍상생수라고 립스틱만 만드시더라고요. 다른 거 아예 안 해요. 저기 봐, 금기 보이지, 안 보였어요? 보이네, 저거. 세상에, 내 눈에만 보여요? 구독자님들도 이제 눈이 조금씩 떴지요? 아직 안 떴어? 얘요, 살루라고 하는데 얘가 우리 집에 언제 왔냐면 가격 6,000원이요. 너 가격, 살루 얘가 언제 왔냐면요, 구정 때 왔어요. 안 이쁘면 안 팔아요. 별이다육 것도 제가 다 해줘요. 아, 포장 제가 다 합니다. 나한테 삐져갖고 별이다육 가봤자 내가 다 봐. 살루 6,000원. 진짜로 그런 분 계세요. 어느 분이 삐졌다고. 어머,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얘요, 털 달개비. 어머, 꽃은 언제 필 거니? 세상에, 너도 노지를 가야 쓰겄다. 노지 맛을 봐야지. 털 달개비 금 12,000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이노스. 이렇게 이쁜 아이 키워보시면, 얘는 견본이요? 네, 제가 이렇게 키운 아이예요. 적심을 해서 자구가 나오면 지금 안 자르죠. 그리고 이렇게 입꼬지를 해서 자구가 나오고, 실뿌리 보이잖아요. 이봐, 이 자구가 나오는 이 자구를 내가 3년 키운 거예요. 그럼 카이노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자, 카이노스, 자, 10,000원. 괜찮았어요? 에, 네. 엽성을 보시면 진짜 두께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예, 대비. 하나는 4,000원, 세 개 10,000원. 아유, 좋아라.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동안에 없었죠? 라즈아가 금교배종. 라즈아가 진짜 이뻐요. 금교배종이어서 색감이 담다르죠? 더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자, 짠짠짠짠짠짠.
에이, 앵두 색깔 더 돼야 돼요. 자, 얘 얼마예요? 10,000원.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좋다. 디커버리.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한개 4,000원, 세개 10,000원. 내가 만들었슈. 어머, 어떻게 만들어? 제주도 좋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건너가는데 여기는 맞아요. 별이 다육이 영상이지만, 예, 맞아요. 다남 다육과 꼬마 인형이 같이 살아요. 예, 한 지방, 한 지붕, 세 가족. 아유, 예, 자, 크지 않아요. 40평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따, 얘요? 저희가 이 농장에서 다 가져왔어요. 리톱스 모듬전, 특별전. 자, 리톱스 물을 어떻게 주냐면, 예, 봄, 가을에는 한 달에 한 번, 한여름과 한겨울은 6주에 한번 줍니다. 물론 위에서 줄 수도 있지만 저면으로 하실 때가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요. 꽃대 나와라, 꽃대 나와라. 꽃대 빵? 3시에서 5시 사이 정도에 꽃이 피고 2시간만 꽃을 딱 주인님한테 보여줍니다. 네가 더 이뻐, 다남이 더 이뻐 이러면서. 자, 그럴 때마다 손으로 부비부비부비 합니다. 그러고 그대로 이렇게 꽃, 이게 꽃핀 자리예요. 그러고 놔두잖아요. 그럼 씨방. 내년 6월 달에 씨를 털어서 여물통에다가 심어서 우리도 4년만 키우면 얼만큼 키워요? 에이, 4년 키웠대잖아요. 자, 제가 4년 키운 아이 4년 키운 아이 4년만 키우면 이런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코노 찾으시는데 찾고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그린 색깔이 비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린 톤이 많아요. 똑같아도 요런 아이 비쌉니다. 그린 톤 비쌉니다. 그럼 크기가 2년산 다릅니다. 3년산 다릅니다. 4년 이상짜리는 또 다릅니다. 괜찮았죠? 특집 갈만 하죠? 어머, 세상에. 리톱스 모두? 아이, 뇌처럼 생겼어요. 우리 뇌 구조. 그리고 얘는 아직,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뿌리가 아직 안 내렸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그럼, 어머, 큰일 났다. 이거 반품이요? 땡! 안 돼요. 이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가만히 꽂아놔요. 가만히 꽂아놓으면 아직 뿌리 안 내렸다고 말했어요, 제가. 뿌리 아직 안 내린 아이들이에요. 분 작업은 했으나 뿌리는 아직 덜 내린 아이들입니다. 어우, 세상에, 이뻐요. 리톱스 모듬 4년 이상 2만 원. 그 다음에 얘 홍사 있어요. 주문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기가. 어느 분이 5개 샀단께. 그거 아직 안 썼어요. 포장 어디 갔어? 어머, 세상에. 나는 진짜 홍사가 제일 이쁜 줄 알아요. 아, 이뻐요. 홍사요? 돌기 있는 아이가 8,000원. 얘요? 진짜 좋아요? 어우, 세상에. 마, 세상에. 얘 환엽해보니 가격. 하나는 8,000원, 세개 2만 원. 얼마나 이뻐요? 끝내주게 이뻐요? 아, 새엽을 달라는데 새엽이 없더라고요. 새엽이 많지 않아요. 오, 세상에. 손톱 봐봐. 얘가 진짜 하나에 8,000원, 세개 2만 원이 맞단가요? 맞대요, 진짜. 맞대요. 옆에서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누가. 별이다육 대표가. 어머, 나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잡은데. 야야야야야. 이거 8,000원짜리예요. 아이, 세개 한꺼번에 사면 7,000원 안 되지. 6천 몇백 원이지. 자, 환엽. 에보니 8,000원.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유, 좋아라.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예, 이렇게 물들어요. 별사탕 되는 아이 가격은 16,000원. 크기가 다릅니다. 금액 차이는 반드시 크기가 다릅니다. 자, 모슬포. 어우, 세상에. 야가 이렇게 이쁘냐. 가격 8,000원. 맞죠? 그리고 레드콘. 어머, 세상에, 얼굴 하나짜린게 10,000원이나. 그래도 좋다, 막. 어머머머. 레드콘이요. 진짜 떼글떼글하다는 표현 할까요? 이렇게. 레드콘 10,000원입니다. 네,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칼리스토. 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집에 온게 구정 때 왔어요. 칼리스토 15,000원이요. 예, 안 이뻐지면요, 이뻐질 때까지 기다려요. 아유, 칼리스토 15,000원. 얘요? 르노와르 10,000원. 르노와르 10,000원.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어머, 나 저기는 어떻게 간대? 참나. 자, 그 다음에 얘요? 레드, 금기. 어머, 세상에. 아까 홍상생수라고 뭐가 틀리대? 틀려요. 아유, 세상에. 자, 제스타. 8,000원. 쩐쩐쩐쩐쩐쩐쩐. 아유, 이뻐요. 얼굴이 완전히 다남보다 더 크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저쪽에 한 번 더 가요. 예, 여기는 저희 그 강서구 개화동 화해단지 안에 있는, 그, 다육이 매장인데 별이 다육과 꼬마 인형 그 다음에 다남 다육이 같이 사용을 합니다. 다 그 저기 금고원 왔어요. 여기는 니네 집 여기는 우리. 아유 아까 이거 안 갔어요. 선수다 4,000원. 그 봐 맞은 것도 있네. 선수다 4,000원. 자 그 다음에 캐시미어 철화요. 얘도 완전 녹색일 때 들어왔거든요. 노지에서. 어머 세상에 8,000원이야 진짜. 어머, 세상에 캐시미 이 정도는 살만하네. 8,000원. 자, 그 다음에 키세스. 아, 15,000원이요? 괜찮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잠시만요. 어. 자, 그 다음에 연봉이요? 연봉은 입꼬지가 진짜 잘 되죠. 왜? 어휴 목대봐. 목질 다 됐죠? 자, 연봉 만원.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 요 얘예요. 립스, 이 볼이라는 아이, 왜 니가 여기 와 있어? 볼 12,000원이야. 이렇게 굳었어요. 다글다글 하죠? 완전히?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립스틱 12,000원. 오, 세상에. 완전 얘도 내가, 맞아, 종자받아갖고 피워내기요. 어, 재주가 좋다, 타나문. 자, 그 다음에 제이드스타 B타입 2만원. 네네네. 제이드스타 B타입 가격 2만원. 아유, 못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어머, 얘는 좀 기다려. 아직 물이 너무 빵빵해서. 턱스 트롬 센셋. 바이솔 7,000원. 이렇게 이뻐요. 그 다음에 갤럭시. 네, 갤럭시. 얘는 7,000원. 네, 벨벳은 만원. 아, 얘요? 어머, 세상에. 브론즈금 안 갔어요? 6,000원. 자, 이렇게 해서 별이 다육이 준비한 아이들 영상이었습니다. 아, 지제를 갔어요? 어머 세상에, 지제를 지가 안 했어? 이렇게 이쁜 애인데? 가격은, 얘도 제가, 맞아요. 구정쯤에 들어와서, 어쩌면 이래요. 크기가 작아요? 어머, 다육이는 세상에, 물탱이 갖고 와봐. 쭈루쭈루쭈루. 지젤 8,000원이었습니다. 네,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예, 쑥쑥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 한 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예. 어우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상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10kg면 25,000원. 아니,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 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강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쑥쑥이 2kg 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목자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흙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흑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흑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예, 요거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남 다육, 그러니까 그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내 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